14.6 wear clothes예요. 이건 또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implement에서 A는 trait B와 trait C, D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앞에가 너무 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A는 이렇고 D는 이렇다고, 그죠?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게 where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트레이트에서 printin 옵션이라는 트레이트를 하나 만들어두고 function 시그너처는 이래요. 그리고 얘를 implement 합니다. t가 그러니까 for t implement print option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네릭하게 implement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where에서 t가 어떠하다, option t가 디버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implement 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기는 한데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벡터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printin 옵션을 벡터에다 소출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네. 것과 같은 의미. 지금 받는 것이 셀프를 그대로 받고 있군요.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sum 1, 2, 3 sum에 셀프가 들어간 거예요. 벡터 여기 들어있는 이게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셀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요걸 요렇게는 할 필요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가지우고 이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디버그를 넣어주는 게 맞죠. 디버그 굳이 옵션을 더 먹일 것 없이 요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중급 2년차 3년차쯤 돼서 2, 3년차에서 다룰 거예요. 지금은 요 알고리즘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지금은 where를 써서 조금 더 이렇게 앞에 긴 경우 where를 써서 조금 더 이렇게 단정하게 포맷을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경우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굳이 지금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쓸 일은 없습니다.